대한항공이 어제 한인 언론사들 그리고 대표 여행사들과 함께 대한항공 신종기인 B777-200ER의 케이터링과 신기재를 소개하는 행사를 밴쿠버에서 가졌습니다. 2009년 9월에 첫 운행을 시작한 이 기종은 밴쿠버에서는 지난 3월 28일부터 개통되어 밴쿠버와 인천을 잇고 있습니다.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가 개발했으며 현재 대한항공은 총 9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B777 기종의 눈에 띄는 점은 8개의 1등석과 프레스티지 클래스 28석, 그리고 212석의 일반석 등 총 248석으로 기존의 항공기보다 넓고 탁 트인 내부 구조입니다. 또한 1등석의 경우 하늘 위에 호텔이라는 수식어답게 완벽히 펼쳐지는 의자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칸막이, 그리고 23인치 모니터 등으로 한 좌석당 15만 달러의 설치비가 사용됐습니다. 프레스티지 클래스 역시 의자 젖혀지는 각도는 1등석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일반석의 경우 2-3-2 구조로 좀 더 넓어진 공간과 터치스크린 모니터,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 되는 오락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 있고 각 좌석에 US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기내식은 1등석의 경우 비빔밥에서 스테이크, 그리고 스파게티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제공되며 메뉴는 세 달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. 승객들의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보셨을 때 덜 답답해 하시고 편안해 하시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고요. 굉장히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용하시면서 불편 없이 즐겁게 여행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. B777 기종은 현재 미주와 유럽을 주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승객들의 장시간 비행에 최대한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전했습니다.